월간 진도 보고는 그 용역 사업 계획서에는 그런 용어로 돼 있는데요. 도면을 가지고 와서 매달마다 한 번씩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했습니다. 도면을 놓고. 그렇기 때문에 진도 보고서를 용역사에서 국토부에다가 작성해서 보고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드리는 거고요. 조금 전 심상정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 월간 진도 보고서 저 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없습니까? 이거 없습니까? 국토부는 없어요? 예? 이거 없으세요? 거짓말하신 거예요, 지금 저는 들고 있는데 이 안에 내용도 있습니다. 왜 저는 들고 있는 게 장관님께 없습니까? 아니, 이런 식의 태도로 어떻게 국토부하고 장관님께서 현안질의에 임하신다는 겁니까? 제가 지난 10월 6일에 장관님과 제기했던 18개 필지 기억나시죠, 장관님? 지난 10월 6일에 뭐가 기억난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자꾸 말꼬리를 잡기 때문에 병산리에 자꾸 그런 이렇게 질의가 대답하시고 오고 갔던 건 장관님, 기억합니다. 병산리 김건희 여사 일가 땅 관련돼서 18개 형질병역 필지 질의했던 건 아, 기억납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때 인지하셨네요. 그리고 보전관리 지역과 관련해서 18개 필지 이 중에서 임야 4개 필지를 제외하고는 창고가 4개, 나머지는 도로, 임야, 아니 그러니까 도로, 대, 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뭐 수변관리지역이라고 해서 개발이 안될 것이다. 이분들은 어떻게 이걸 바꿨을까 하는 게 제가 지난 국감 때 질의였어요. 그때 저희 같이 논의하고 장관님께서 알아보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장관님께서 7월 7일에 채널 A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사회자가 하니까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제가 질의하니까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이걸 확인해보고 답변을 드리겠다. 확인해본 결과 불법이 아니어서 답변을 드렸다. 자, 확인해보셨습니까? 그 땅이 불법인지 아닌지? 네. 그러면은 사전에 인지하신 건 맞네요. 땅 확인해보셨다면서요. 우리 장관님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희 모두가 다 여러 보도를 통해서 들었지만은 장관님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 전에 조금이라도 그곳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었다는 걸 인지를 했다라고 한다면 장관직을 사퇴하겠다. 물론 거기에 더불어서 정치 생명도 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채널A에 나가서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본인이 알아봤고 여기가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저한테 알려줬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들은 내용도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려줬는지에 대한 확인이 하나 필요하고요. 또 본인이 알아봤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곳에 대해서 알아봤다는 건데 사전에 인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국감 제가 질의드린 거잘 알고 계시냐 했더니 기억 잘하시네요. 이거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장관 일하기보다는 정치인으로서 이 자리에 서신 것 같은데 정치인으로서 그 책임과 도의를 다 하셔야죠. 저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그 기자회견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분명하게 좀 해주실 게 장관께서 이 관련돼서 분명히 인지한 것들은 제 질의를 통해서 입증이 된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명확한 장관직 사퇴와 그리고 정치 생명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오늘 정치인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